자연을 찾아 옛 어른들이 지리산에서 호연지기를 키웠듯이 마음을 지키는 지리산 둘리길인데요. 오늘은 사마시에서 대측 구간을 걷습니다. 주차는 12구간 종점인 정미사 피나 대충마을 해관 주차장 주차 후에 출발점인 사마실로 이동을 합니다. 12코스는 사마실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마실의 유래는 복사꽃, 살구꽃, 백꽃 등 세 가지 꽃이 피는 마을이라 하여 사마시라 불렸다고 합니다. 오늘 걷게 되는 12구간은요, 사마실에서 대충마을까지 16.7km 거리에 다소 힘든 구간입니다. 버디째, 신촌째, 먹경째까지 급경사를 넘어야 하는 구간으로 하절기에는 땡볕 도로와 인도를 걷는 구간이 많고 식당이나 매점이 없는 관계로 음료수와 간식을 꼭 준비해야 하는 코스입니다. 버디째로 오르는 길이었는데요. 약간의 경사길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버디째는 이정마을에서요 우계로 넘어가는 야드막한 고갯길입니다. 버디째는 예전에 이곳에 버드나무가 많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버드나무 대신에 버릇의 나무가 숲을 채우고 있다고 하네요. 버릿째 둘레길 이정표요. 거리 표지판이요. 거꾸로 달려 있습니다. 버릿째로 오니까요. 바로 S자. 길로 된 길은 쭉쭉 내려가니까 좋습니다. 이제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매화꽃이 벌써 활짝 폈습니다. 버릿째를 좀 내려오는데요. 오늘 아침 출발점 추워서 옷을 좀 두껍게 입고 왔는데 이곳은 매화꽃이 가차 폈습니다. 이정표가요 밑둥이 썩어가지고 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요 계속 인도 따라 직전했으면 안되고 좌측길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곳은 코스가 좀 긴 만큼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좀 많이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반갑습니다. 네, 미트나무 고목 속에요. 동백나무 한 그루가 또 자라고 있습니다. 아, 이게 엄나무나요? 어마어마히 큽니다. 매화꽃이요. 꽃에 활짝 폈습니다. 서당마을 경로당에 도착했습니다. 서당마을 경로당에서요 서당이가 하동읍 출발 지점입니다. 서당마을은요 뒷골 큰 대밭 한가운데에 서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두 대밭이 되어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네요. 지리산 이정표는 없고요 바닥이가 지리산 둘레길 표시되어 있는데 약간 지금 지워져 있으니까요 그대로 그냥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길 조금 걷다 보면요 바로 우계 저수지가 좌측에 좀 걸려 있습니다. 저수지 제방을 따라서 또 쭉 진행을 합니다.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서 포도보다 30배 이상 많은 안토시안이 들어있어서 우리 눈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워낙 비싸서. 대충 11.4km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망대 심표경 있는 곳에서요, 우기 교수지가 아주 한눈에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참 달리길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정표도요, 많이 훼손이 돼가고 있습니다. 신촌마을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신촌마을 사각 정자입니다. 아, 좀 쉬어 가야 되겠는데요. 바로 앞에는요, 신촌마을 경로당이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엄청난 축대를 쌓아가지고요, 논을 좀 조성했습니다. 아, 옛날에 어떻게 했을까요? 오, 어마어마한 축대를 쌓았습니다. 무슨 성 같습니다, 성. 성을 좀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저기는요, 논입니다, 논. 이제는요, 신촌대를 향해서 조금씩, 고도를 조금씩 높여갑니다. 이 12코스는요, 지금이 걷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요. 왜냐면 또 이곳은, 그늘진 곳이 별로 없어서, 이게 또, 화장대 수맥길을 걸리면, 여리면은 살짝 힘들게 하는데요. 가끔씩은 이제 또 포장 안 된 길도 또 나오고 그랬는데요. 왜 이렇게 다 포장을 해놨을까요? 이런 길이 참 좋은데. 신촌대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는 또 화장실도 있습니다. 바로 차도 끌고 왔네요. 차도 끌고 왔더니. 신촌대입니다. 신촌대에서 2km 지점에 구제봉이 있고요. 500m 좌측으로는요, 근지봉이 위치했는데, 산신 지뢰 민선이 이어지는 대입니다. 이곳은요, 또 서은나무 군락대입니다. 서은나무 쉼터입니다. 서은나무 쉼터로는요, 바위가 하나 올려져 있는데, 곧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지 않고 여태 버티고 있습니다. 아, 서나무가 좋으니까 서나무 향기가 끝내줍니다. 대출 5.9km 남았습니다. 이곳에서요, 그냥 정신 눈 놓고 직진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꺾어져서 돌림길을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12코스는요, 거디째, 신촌째, 먹점째를 차를 세 길 넘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대축 4.8km 지점이고요. 사마실 12.2km를 들어왔습니다. 이제 먹점대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우측에 나무들 많이 좀 달라나왔네요. 먹점대에서요, 꼬불꼬불한 내리막길을 한참 내려다 보니까 섬진강이 전망이 되는 쉼터가 나타납니다.
섬진강 저 머리가 보이는데요. 섬진강은 머리가 많아 다사강 또는 사강이라고 불렸다는데요. 강바닥에 하얀 모래톱 농사를 고스란히 짓고 있습니다. 어휴, 갑자기 완전히 민둥새가 나타나 버리네요. 좌측으로는요, 섬진강이 지금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팔공장에 있는 저 위쪽은요, 산불이 나가지고 나무들이 전부 다 잘라 늘고요. 지금은 편백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정말 산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둘리길은요, 아래 개츠마을로 내려가지 않고요. 삼정 풍경을 뒤로하고 오른쪽 기탈길로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곳에서요, 저희들은 우측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곳에서는 또 바로 좌측입니다. 항상 갈림길에서는요, 이정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올라온 길은요, 지금 한참 축대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불의 흔적입니다. 밑동이 시커멓게 탔는데 그도 살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멋진 숲을요, 불이 나가지고 저렇게 다 엉망으로 만들자니 정말 산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대충마리 보이는데요, 그 너머로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가 되었던 현사리요, 넓은 들판과 그 뒤로 지리산에서 흘러내릴 형제봉이 우뚝 솟아났습니다. 지리산 둘리기 이정표가요, 이제 훼손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안타깝네요. 대충 1.2km 이정표가 지금 다 썩어서 넘어져 있습니다. 아,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대충 마을 향해서 내려와 서다 보면요, 우측으로 문암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암성은 이순신 장군이 대기 정근할 때 이거 정자에서 키워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문암성은요, 씨앗이 문암이라는 다이틀의 뿌리를 내려 다이가 그렇지 않는 것처럼 기이한 목적으로 다른 산업을 가르친다. 대봉감은요, 씨알이 굵어 큰 대봉감이라며 대봉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대충마을은요, 대봉감의 시대지로 전해집니다. 씨알이 크고 맛이 좋아 옛날부터 인공께 올리는 진상품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요, 대부분 꽃감을 자연 건조하며 내년 11월 초에는 하동 구구성과 동정호 주변에서 대봉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